오늘은요 특별히 저 장꾸미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바다를 찾았습니다. 야 운치 있죠? 파도는 무서워요. 쇼부 잠수사람. 네 오늘은 이 귀염둥이 장꾸미 슬리피가 강릉 안목 해변에 나왔습니다. 여호. 아 저희가도 연말 선물로 이 여행을 하라고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 여행 아니에요? 네, 오늘도. 아, 뭐 근데 저에게는 이 장수자랑이 여행 아닙니까? 하하. 오늘 영상 편지입니다. 영편.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시 성덕동 드럼반입니다. 92세 어르신이 드럼도 잘 치고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꼭 어르신의 건강 비결을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90대에 우리 장수 어르신은 얼마나 드럼을 잘 치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가보실까요? 아, 나한테 이게 여행이지. 아이고. 아, 왜 자꾸 바다로 가요? 어머! 아, 바다가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발은 젖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자, 먼저 어르신이 다니신다는 드럼 교실부터 찾아가 봐야겠죠. 드럼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마침 드럼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동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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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리듬에 맞춰서 열심히 연주 중이십니다. 제보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90대 어르신이 있다고 예. 제보해 주셨는데 아 누가 봐도 지금 짱 아 주인공 알 것 같아요. 예. 한번 우리 어르신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직 몇 살 안 먹었는데. 아 어리시군요. 예. 아직 100살도 안 됐어요. 아 아직 100살도 아니 동안이시네요. 90하고 2개. 아 92개 92세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 먼저 올릴게요. 네. 무병 당수 야호 박순사 92살의 드러머 박동호 어르신입니다. 박더빈터 우선 어르신의 연주부터 감상해볼까요? 사실 드럼이요 반주에 맞춰서 양손과 양발을 모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박자 감각과 리듬감이 중요하거든요. 아, 드럼 치는 그런데 우리 어르신은 91살에 시작해서 불과 1년 만에 아~ 연주까지 척척 해내신답니다. 오~ 1년 만에요? 치면은 좀 어떠세요? 신나지 뭐. 두들기는 거를 나 좋아해. 아, 두들기는 거를. 네, 옛날 며느리들이 네네. 시집살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하잖아. 네. 그러면 빨래터에 가서 그냥 방망이질을 아~ 주고 또 이게 스트레스 해소라는 거야. 어머니 그냥 나는 구박을 해. 이거로 스트레스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아 그럼 그때는 누구 욕을? 난 누구 욕할 사람 없어. 아~ 뭐 우리 사람 너무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뭐 난 스트레스 받을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버님 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어르신께서 드럼을 배우겠다고 딱 오셨을 때 처음에 좀 어떠셨어요? 한 2개월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시지 않을까. 아 오래 못 버티실 것이다. 네. 하나 가실 것이다. 저 어르신이 과연 여기 와서 앉아서 계실 수 있을까. 아 체력이 깜짝 놀랐는데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박자 감각도 너무 좋고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시고 듣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자기가 돼서 나열해서 연습을 하고 두 배의 노력을 하셨겠죠. 아. 그래서인지 어르신의 악보에는 노력의 흔적이 빼곡한데요.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예. 귀도 어둡고 이게 여기 갈 때 이게 또 이런 건 주의해라 그러고 빨간 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못 따라가요. 여기 끝나면 이게 여기로 온다. 여기 끝나면 여기로 온다. 잊어버릴까 봐 사살표로. 사살표로. 끝까지 표시도 해놓으셨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로 내려간다. 아.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뭐 혹 갈려 어디더라.
얼마나 이 노력을 하셨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내가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늙은이가 집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늙어서도 배워라. 배워라. 뭐든지 배워라. 박동호 어르신에게 92이란 나이는요, 일상의 배움을 더할 수 있는 기회이자 뭐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합니다. 찾았다! 장수의 비결! 장수의 비결은 바로 도전을 통해 얻는 일상의 즐거움? 맞죠, 어르신?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어르신 주도 아래 다 같이 스트레칭을 하시더라고요. 드럼 수업이었는데? 14, 15, 16, 17, 18, 19, 20 끄떡끄떡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연주를 오래 한 날에는 목과 어깨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토 나올 것 같은데요. 처음에 어지러운데 토할 것 같아요. 내가 약사니까 다른 거를 봉사를 못해도 도리도리 운동이라고. 도리도리.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00번. 100번이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100번. 그다음에 끄떡끄떡 100번. 이거 아주 크게. 그러면 척추가 늘어나죠.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그러면 다쳐. 약사 아니신 분이 이렇게 도리도리 하라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맞나 싶은데 우리 약사셨으니까 확 믿음이 가요. 약사로 일했다는 어르신은요, 요즘에는 이렇게 주변의 건강 정보를 나누며 보람을 느끼신다죠. 봐주세요. 자, 저도 도전합니다. 칠 줄 알아요, 원래? 잘 맞아요. 거의 두 번째? 쳐봤어요. 가수입니다, 제가. 가수니까 잘 맞히는데 스틱 잡는 게 조금 틀렸어. 스틱부터. 기본이 안 됐군요. 너무 꽉 찌면 안 돼. 이거 허순하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맞다요. 좀 느슨하게 잡고. 그렇지. 너무 꽉 잡고요, 했군요. 꽉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저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목도 아프고. 자, 어르신의 가르침에 따라. 됐어. 그럼 다시 쳐봤는데요. 여유를 가지고. 과수로 달라네. 됐어. 감사합니다. 재밌다.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스트레스가. 나 이렇게 치니까, 치고 막 소리가 막 신나게 나니까. 네, 이번에는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꼭 보여주실 게 있으시대요. 와, 천정도 높고 시원시원하고. 이게 내가 코로나 3년간에 들어앉아서 써가지고 금년에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셨구나, 아예. 91살에는 드럼에 도전, 92살엔 책 출간에 도전한 어르신인데요. 이 책에는 유럽부터 남미까지 30여 개의 나라를 돌며 경험한 여행기가 적혀 있답니다. 원고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만 무려 3년이래요. 여행을 통해 얻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박사 것이야, 내가 박사 것. 박사 것이야. 아니, 그러면 어르신께서 이 여행으로 가장 멀리 간 곳은 어디일까요? 글쎄, 뭐 거리를 재주거는 해놨지만 남미. 남미가 제일 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면 비행기가 25에서 30시간을 타야 되니까. 그 남미를 3번 갔지. 남미 어디로 가셨어요? 브라질. 브라질. 삼바! 브라질 안에서도 거리가 먼 아마존. 아마존. 그 웬만한 사람은 남미 가서 거기 간 사람 별로 많지 않지. 좀 들어. 아마존. 아마존 강, 아마존 밀림. 여행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곳을 보고. 네. 또 이렇게 난 역마살이 껴서 국내외를 막느라고 어디 간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역마살 때문이다. 역마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네요. 좋은 거죠. 네. 한편 아내분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 중이신데요. 메뉴가 좀 별나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하시나 봐요. 예, 저녁 준비합니다. 우리 남편은 한 30-40년 동안 이렇게 고기만 먹어요, 저녁에. 그럼 저녁에 밥은 아예 안 드세요? 예, 전혀 안 드세요. 그래서 이것도 먹는 게 있는데
여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 육술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녹색병이요? 한 3, 40년 동안 먹고 있어요. 밥은 안 드세요. 이건 뭐죠? 아니 장수 어르신의 밥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천천히 먹어요. 아, 이거 한 잔을 원샷을 안 하고 원샷! 원샷은 절대? 네, 절대. 아. 그러니까 무리가 가잖아. 그러니까 네. 조금씩 조금씩 놀아서 자기 체질에 맞을 약. 체질에 맞게. 한 잔만 먹어도 좋다 그러면 한 잔.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뭐 그냥 한 잔일 수가 있고. 한 잔, 두 잔일 수도 있고 석 잔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요? 뭐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나고. 뭐 체질이 맞나 봐요 그게. 주사도 안 하고. 오늘은 여기다가 물을 담았어. 아 기분만. 기분만 내자 이거야. 네. 앞으로 건강하세요. 다들. 네. 건강하세요.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하지만 이것을 조금씩. 이렇게 그냥 한 모금씩 딱 드시네요. 한 모금. 안주는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호하시는데 주로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목살을 즐겨 드신답니다. 음식도 꼭꼭 천천히 씹어 드신대요. 그리고 채소는 필수죠. 고기만 드시진 않는군요. 같이 먹죠. 향초, 깻잎. 네. 그거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저도 여기 한번 싸서. 아, 밥을 안 드시네. 이 배추쌈도 맛있어요. 쌈싸먹어. 국밥이 잘 맞는 거고. 내가 오래도록 술을 먹도 견디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안 먹기 때문에 온다고 나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술을 안 드시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저 90이 넘도록 술을 하루도 안 빼놓고 누가 보면은 안 되는 거지. 매일? 매일.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얼마나 드신 거예요? 매일 드신 지가? 한 60, 70년 됐을 거예요. 야, 과업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60년 매일. 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참 제가 그 전국 장수자랑 뭐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한 3개월 했지만 보통은 이제 채소 위주의 식단이거든요. 근데 고기의 소주 너무 좋습니다. 고기의 소주. 지나친 음주는 몸에 해로워요. 이 팬이랑 이 드럼 스틱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독주회 한번 해야 되겠네. 아 그때 와요. 놀러 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병 장수. 예. 건강하세요.